오브 광주를 공동 작업한 엄기준 작가입니다.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까지 회화부터 설치 작업 그리고 현재는 미디어와 영상 쪽 작업을 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엄기준 작가님이랑 공동으로 작업한 김은경 작가입니다. 저도 엄기준 작가님이랑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영상, 평면회화 외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. 네, 이번 작품은 광주의 근 100년간의 역사 중에 주요 역사를 담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총 18개의 스토리를 담았는데요. 이제 1917년 이제 노지다리 광주 천변을 건널 수 있었던 그 노지다리부터 해서 이제 2019년에 AI 클러스터 포럼까지 이렇게 근 100년간의 광주의 주요 역사들을 이렇게 담은 미디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 작품을 큐레이터 선생님 통해서 이제 시간 여행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광주를 이렇게 시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작품을 해보면 어떠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요.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광주의 이야기를 그렇게 작품에 막 담아냈던 적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살고 있는 이 고향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고 그거를 이제 현대미술 미디어 작품으로 해보면 좀 뜻깊고 또 그거를 많은 사람들과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도 그 광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 광주도 알고 싶기도 했고 하면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면서 굉장히 좀 몰랐던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냥 한컷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너무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1번 노지다리가 있는데요. 노지다리 같은 경우에는 광주 천변을 지나가는 다리인데 최초의 다리라고 합니다. 1917년도에.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돌다리를 어떻게 미디어 작품으로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물결이 출렁거리고 그 안에 돌다리 같은 그런 조형성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서 관련된 뭐 자료도 좀 어려웠고 해서 거의 뭐 상상으로 풀어낸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노지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억할 만한 작품이 또 최초의 전기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두 번째거든요. 두 번째로 작업한 최초의 전기불도 사실 이제 광주에 그 처음 그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걸 또 상상해 봤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했는데 좀 그래도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작가의 어떤 의도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광주 시민회관인데요. 광주 시민회관이 최근에 이제 다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거기가 이제 마치 유공간처럼 멈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다양한 시민들의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가장 결혼식이 기억에 남아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결혼식을 좀 주제로 해서 작품에 담아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공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게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작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입니다. 광주공원에서 나타난 게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막 이렇게 새들도 날아다니고 나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 같은 부분들 이런 작은 포인트들이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포인트들이었습니다.
We'll be right back.